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광주 태촌에서 실력률을 모시고 있는 장대원사 애정신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잘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제가 한 번에 사주를 한번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듣고 선생님이 또 신점으로만 점사를 보시니까 느껴지시는 대로, 보이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선생님, 신점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신점이라는 것은 이제 이름, 뭐 생년월일도 반영하면 좋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단 이름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력님을 이제 청배를 해서 그 사람의 기운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영적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실력님 할머니 이제 몸주신께서 이제 제 몸에 강림을 했을 때에는 그분이 이렇게 읊어주는 거. 그래서 이제 손님하고 이제 점수가 끝났을 때그 부분에서 서로가 맞춰가야 돼요. 저도 어느 때는 이제 모르거든요. 끝나고 나서는 손님하고 그런 것도 맞춰가야 그럼 점사를 보는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실 때도 있는 거예요? 돼요. 기억이 안날 때도 있죠. 신기하네요. 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실력으로 청별을 해서 이제 말문이 터져서 이렇게 우리가 울풀 때, 처벌을 울풀 때, 끝나고 난 뒤에는 내가 이렇게 울풀었는데 어떻게 이 손님이 왔는지도 어때 모를 때가 많아요, 인간으로서. 그리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수가 나오는데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서로가 맞춰주는 거죠. 그럴 때 희열을 조금 느끼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좋네요. 근데 지금 오늘은 좀 특이한 점이, 제가 이분의 이 사주라든지 뭐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드릴 수는 없고, 생년월일과 성별까지만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점사가 나오는 게 가능할까요? 생년월일 있으면 나와요. 그래요, 선생님? 이름하고 이름 알면 좋은데 조금 뭐 난해하지만은 생년월일하고 이제 PD님이 그 사람을 이제 마음적으로 떠오를 거 아니에요, 아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쵸. 저희는 이제 PD님이 그분을 생각하고 있는 분을 또 우리가 영감으로 텔레파시라고도 하죠. 이렇게 찾아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가능합니다. 네, 사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려볼게요. 네. 제가 이번에 떠올리면서 드리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생년월일은 1972년. 다 죽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고, 뭐냐, 누굴 실험으로 여기까지 왔니? 썩을년 육실할년 사주팔자 둘러보니, 뭐냐, 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고개가 나고, 하기가 나고, 사주팔자는 기가 막히다. 청구성이 들었으니 외롭게 어릴 적부터,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있었니? 없었구나. 홀로 이만큼 성장을 했지. 활록을 먹는 사주요 체옥살이 두 개가 있고 그래. 천복이 두 개가 있으니 지 원하는 거다 갖는 년이야.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지가 원하는 거다 갖는다.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간복을 입는 수준이고 욕심을 부리면은 제욱 속살이 늘었으니 어냐 어둠 속에 갇히는 형국이니 어냐 3년 안에는 내가 이루었던 것이 무산되는 형국이라 두고 봐라. 예, 암탉이 울면은 집안이 망하는 거야. 뭔 뜻인지 아니? 네. 번개가 세상에 마른 하늘벽 저 뭐야 세상에나 뜬금없는 날벼락이 웬일이니 시국이 시끄럽고 만 백성이 울부짖고 오냐 광화문이 태극기가 휘날리니 오냐 내 이놈아 이 사주가 무궁화꽃이 되었느냐 양귀비꽃이 되었느냐 내가 쓰면은 독사스를 물었고 묻었고 오냐 악귀가 분명하냐 천사가 분명하냐 내 욕심을 제리자고 만인간 만백성을 눈물을 이렇게 흘리게 하고 두고 봐라,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이 여자 결혼한 여자고, 네. 지금 여자, 남자 또 있다. 누군지 알겠지?
남자 또 있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뭐냐, 부부는 있어도 남자가 12바퀴 돌았는가. 뭐냐, 남자 사냥꾼이야 분명히. 됐었다. 뭐냐, 멍청하고 미련하고 곰팽이 같은 놈을 옆에 끼고 뭐냐, 디딤돌을 삼았구나. 무슨 뜻인지 알아? 디딤돌을 삼아서 지가 그만큼 올렸지. 뭐냐, 누구들이 와서 촬영은 한다지만 누군지는 나는 다 안다. 응? 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젊은 놈은 끼고 다니는 놈이 애인이라고 그러셔. 애인이 있어. 뭔 소린지 알아? 얘는 내가 쓸 수 있는 사람 집걸 만들어놔. 만들어 놓고 필요 없으면 또 버리고. 그렇죠. 줄줄이 사탕이 분명하고 황진이가 나라를 막아놨나 정치에 들어섰나 뭐냐 세상에네 세상에네 무슨 말을 더 하더니 뭐냐 소랭이 무르가려 썩을려 눅질하려냐 6천마디 뼈골마디가 악기가 다 들리려는데 뭘라고 봐 보기 싫어. 그러면서 이분이 과거에는 좀 어떤 사람이었던 것 좀 과거에? 네. 뭐냐? 진정한 친구 벗은 없었고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없었고 머리가 천재 같고 수재 같고 긁은보는 작아도 머리가 딴 데로 아주 모사꾼이 분명하시다. 그러니 나 홀로 일어났지. 지가 성공하러 온 박수를 치겠지만 끝이 안 좋아. 그러니 2년 전에 썩을 년 67일 년 막말로 개 같은 소리를 듣는 거야. 어? 뭔 소리인지 알겠어? 네네네. 머리가 좋으니까 그만큼 올라갔겠지. 나도 누구라는 말 못해. 뭔 소리인지 알겠어? 네. 그만큼 올라갔지. 그런데 내가 이 도구를 내가 삶의 도구를 삶의 의미를 응? 어둠 속으로 갈 것인가 햇빛이 밝은 곳에서 광명을 얻을 것인가 하는데 뭐냐 옳은 길로 가지 못하고 이 자손이 그저 왼길로 빠졌으니 어찌어리 어찌어리. 머리가 좋은데 그 좋은 머리를 안 좋은 쪽으로 좀 많이 썼다는 거예요. 뭐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발달이 돼 있는 거지. 아 그런 쪽으로. 발달이 돼 있겠지. 남녀 불문하고 인간을 짓밟고 내 목숨 살리려고 내 명예를 살리려고 뭐 꼴값지 않는 짓을 했다. 그래. 꼴값지 않는 짓을 했다. 사람이 있잖아. 명품을 입어도 입어야 될 사람이 있어. 아무리 겉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뼛속까지는 명품은 아닐세. 그런 소리인지 알겠어. 네. 성박 그 자체로구나. 그래요? 그러면은 이분 여사님 지금 심경이 어떤 심경일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심정은 다 그래. 뭐냐 가슴이 두근두근 펄렁펄렁거리고 뭐냐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다 누군지 알겠지? 뭐냐 바빠 써글려니 아주 바쁘다 나라의 새나라에다가 이렇게 은익하는 큰 돈이 있다 재물이 은닉하는 돈이 있다고요? 지금도 바빠. 이걸 누가 찾아낼 건데? 응? 이 돈을 누가 찾아낼 건데? 응? 나 혼자 먹겠다는 건 절대 아니겠지? 네. 줄지 수위 사람들, 우두머리 격들이 다 모사를 끄면서 다 참나 기가 막힐 노릇이구나 알아야 그래.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럼 하늘에서 봤을 때는 기가 막힐 노릇이야. 나 혼자 먹겠다 그러는 것은 아니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 이 상황을 누가 대처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 실타래를 풀어갈 거나 그래. 네, 두고 봐라. 하지만 빛은 못 볼 것이니 네, 두고 봐라. 그래. 그러면은 선생님이 보시기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분이 끝이 안 좋다. 아니면은 뭐 관제가 보인다 이런 말씀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이 그러면은 올 한 해가 좀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는 한 해인 건가요? 올해? 네. 올해 들어가지 않아? 올해 들어가지 않아? 들어가는 건 안 보여. 올해.
내년에는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라는 운세로다. 내년 찬바람 날 때. 내년에. 늦으면은 내년 찬바람 날 때, 추울 때. 예. 그래서 그때 무덤 속에다 갇히는, 내가 죽지 않으면 무덤 속에 갇히는 거구나. 그리고 부근하고 분명히, 예? 이혼할 거야. 그래. 아, 이혼을 하게 된다? 결국은 이혼 100% 3년 안에 딱 끝나. 아. 남자가 있어. 자꾸 남자가 보여. 또 다른 남자가 보인다. 또 다른 남자. 측근이야. 가까이. 아. 가까이. 그것 또한 아는 사람은 다 알아. 그것 또한 아는 사람은 다 알아. 네. 지금도 그럼 몰래 계속 만나고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여보세요. 네. 이 바닥 30년이고 너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오는지는 말은 많겠지만은 나도 다 귀가 있고 제비처럼 물어주는 게 있어. 그렇지만 밝히지는 않겠어. 흔들린 게 알겠죠? 네. 그러면은 어쨌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분이 가장 큰 위기가 되는 달은 내년에 찬바람이 불 때 좀 위기가 올 것이고 지금 현 남편과는 3년 안에 무조건 이혼수가 들어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만나는 사람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올 가을부터 쓰나미처럼 몰려들 거야. 추석 지나고서부터.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됐어. 늦으면 내년 가을도 찬바람이고 빠르면은 올 찬바람 나기 시작했었고 1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색깔이 바뀔 거야. 일단은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가들아 집에는 암탉이 울면 지방이 막았나고 분명히 그랬다. 어째 그래 만백성이 그걸 부르면 모르겠니? 그래 안 그래? 맞잖아. 네. 맞잖아. 그래서 지가 실력님을 부여잡고 지가 이만큼 살고 있다지만은 아무리 공을 들이면 뭘 하리. 신도 계급이 있는 거야. 신선이 있고 악신이 있고 소상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천신에서 보는 날을 안면면은 악신과 소상신은 극락을 못 가는 거야. 신도 계급이 있어. 그래서 한계점이 있겠죠. 그치? 한계점까지 왔어. 신의 기운은 벌써 다 녹아내렸다. 신의 기운이 녹아내. 지가 점쟁이인데 뭔 소리야? 지가 점쟁이인데 뭔 소리야? 어우 답답해. 지금도 답답하고 지금도 살이 떨리고 얘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사지가 떨리고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선생님.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